Make my excuse to him. So please you. So please you는 뭐 부디 죄송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If you please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Make my excuse to 하면은 양해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고 부디 전해주세요. Answered Hester with a triumphant smile.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면서 헤스터가 답을 했다. I must tarry at home. 집에 머물면서 tarry는 delay의 의미 또는 stay의 의미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keep watch over my little pearl. 내 어린 펄을 돌봐야 합니다. As they taken her from me. 만약에 그들이 앞에 나온 이 청교도 교부들이죠. 블랙엄 치사하고 만약에 그들이 나로부터 펄을 빼앗아 갔다면 I'd willingly have gone with thee. Into the forest. 나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숲으로 갔을 겁니다. And signed my name. 그리고 내 이름을 서명했겠죠. In the black man's book too. 블랙맨의 책자에다가 명부이죠. 명부에다가 And that. 게다가 그냥 잉크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mine own blood. 내 피로다가 했겠죠. 만약에 이제 수틀렸으면 거의 이제 막갈판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게 된 겁니다. We shall have thee there라는 곧 당신을 거기에 데려갈 거야. Said the witch lady. 두고 보자 이런 말이죠. 그 마녀 부인이 이야기를 했다. Frowning 얼굴을 찡그리면서 As she drew back her head.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창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ut here 여기에 바로 이 지점이죠. If we suppose this interview betwixt Mistress Hibbins and Hester Prynne to be authentic and not a parable. 만약에 우리가 이 대면을 누구와 누구의 사이 대면, 히빈스 여사와 헤스터 프린 사이의 이 대면이 뭐라고? authentic 근거가 있는 것으로 and not a parable 이야기 우화 상징적인 이야기나 우화가 아니라 그냥 아마도 이 관계를 상징적인 이야기로 꾸미면 이렇게 되겠지. 악마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Here was already an illustration of the young minister's argument against 네, 다음과 같은 것을 경계한 젊은 목사의 주장의 일례. illustration 하면은 보여주는 거죠. 이미 하나의 예가 여기에 있었다. 뭐를 경계한 딤스데일의 주장이었냐면 sundering the relation of a fallen mother to the offspring of a frailty. sunder 하면은 떼어놓다, 찢어놓다는 말이죠. 네, 타락한 어머니와 그녀의 유약함에 의해서 나온 offspring, 나온 아이 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라고 했죠. 왜안 된다고 했나요? 애가 있으니까 더 어두운 또더 깊은 죄로 빠져들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애를 뺐으면은 더 깊은 죄라든지 더 반사회적인 인물 이런 게될 텐데 애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둘을 같이 있게 된다는 게 딤스데일의 이야기였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히빈스 여사가 말하자면 꼬시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헤스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 거니까 목사가 한 말이 상당 부분 맞았고 이미 여기서 그 하나의 이해가 보여진 셈이 되겠습니다. Even thus early, 그러니 심지어 이렇게 일찍이 had the child saved, 아이가 구했다, 어머니를 from Satan's snare, 악마의 올가미로부터. 요거는 이제 다분히 비유적인 이야기들인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걸 사회적인 맥락으로 놓고 보아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